아들과 우리는 어떻게 만났냐면, 아들하고 누나는 4살 차이잖아. 근데 누나는 엄마가 입덧할 때 입덧이 너무 심했고, 그래서 잘 먹지도 못했고, 그리고 집에만 오면 너무너무 기운이 없어서, 그런데 밖에서는 괜찮았는데 집에만 오면 그랬었거든. 그래서 엄마가 집에를 들수 있으면 늦게 오려고 했고, 그래서 엄마가 누나를 임신한 채로 그때 운전면허도 땄잖아. 그러니까 운전면허는 누나랑 같이 딴 거야. 그렇게 엄마가 입덧도 너무 심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그런 상태여서 누나도 잘못 먹었던 거야. 그래서 누나가 태어났는데 누나는 체중 미달하고 그다음에 심한 황달 증세로 인해서 태어나자마자 인큐베이터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어. 엄마랑 같이 근무했던 직원이 묻더라. 그럼 엄마 뱃속에서 나온 날이 생일이에요? 아니면 인큐베이터에서 나온 날이 생일이에요? 참, 어떻게 대답을 했어야 될까? 근데 이렇게 묻던 그 직원은 지금 은행의 지점장이란다. 그래서 엄마가 마음속으로 다짐한 게 있었어. 둘째를 가지게 되면 잘 먹어야겠다. 그래야지 아가도 뱃속에서 잘 먹었으니까 태어나서도 잘 먹고 건강할 것 같았거든. 그리고 누나 때는 첫 번째였고, 아들은 둘째잖아. 그래서 경험도 있고 조금 편안하기도 했고 그래서 식사를 아주 잘했는데 근데 그렇게 식성이 좋았고 많은 영양분을 섭취를 했는데 그게 아들한테 간 거보다는 엄마한테 더 많이 왔더라고. 그래서 막달에는 한 25kg 찌다 보니까 혼자서 옆으로 돌아눕지도 못하고 아빠가 공 굴리듯이 밀어주고 그리고 혼자 일어나지도 못해서 꼭 지지하고 의지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 누나를 낳으려고 병원에 입원을 했거든. 그때 분만대기실에 도착하니까 두 분의 임산부가 분만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었어. 엄마가 제일 나중에 들어갔거든. 근데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이모님께서 엄마를 보더니 제일 늦게 들어왔는데 아기는 제일 먼저 나올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왜요? 라고 물으니까 엄마 뼈가 통뼈가 아니라 뼈가 너무 가늘어서 아기를 금방 순산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랬는지 정말 누나는 4시간 만에 자연분만했다? 아들은 둘째고, 그리고 누나를 자연분만했기 때문에, 그리고 누나는 4시간 만에 낳잖아. 그래서 아들은 2시간 정도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그건 엄마의 착각이었어. 엄마는 막 배는 아프고, 근데 선생님이 자궁은 안 열린다고 하고, 그리고 아들도 나오려고 별로 노력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엄마는 점점 더 힘들어가고, 지쳐가고, 그런데 선생님이 제왕절개를 권하시는 거야. 그런데 엄마는 버텼어. 버텨본다고. 근데 할머니하고 외할머니는 말리시더라고. 선생님 말 듣자고. 아들이 태어난 병원 어딘지 알지? 엄마는 제왕절개 하기 싫어서 무거운 몸을 끌고 계단 오르내리기를 했어. 왜 그러냐면 그렇게 움직여주면 혹시 자연분만 할수 있나 해서 그러다 결국 자연분만을 포기하고 병원에 들어간 지 22시간 만에 엄마는 마취와 동시에 아들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게 되었던 거야. 출산을 힘들게 했지만 이렇게 아들이 와줘서 정말 정말 고마워. 이렇게 고생하면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은 정말 순둥순둥하고 엄마가 입덧도 덜 했기도 했고, 또잘 먹기도 했잖아. 그래서 아들은 태어나서 잘 먹기도 하고, 누나와 달리, 누나는 너무 예민하고 아픈 것도 많아서 늘상 병원에 다니는 게 일이었는데, 그래서 누나 같은 경우는 돌이 될 때까지 분유를 40ml도 채못 먹었어. 먹은 것마저도 토하기 일쑤였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아들은 잠도 잘 자고, 먹는 것도 잘 먹고, 순하고, 그래서 누나에 비하면 정말 거저 키우는 그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눈만 맞추면 얼마나 방글방글 잘 웃어주든지, 그래서 정말 고맙게도 거저 키운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순하게 잘 자랐던 아들이 사춘기 때는 엄마하고 좀 진하게 사춘기를 겪었잖아. 그런데 그것도 지나고 보니까 다 추억이고 고맙더라. 이틀이면 병역 의무 때문에 이제 훈련소 입소하는 날이네. 남자들이 늘상 하는 군대 얘기, 아들도 좋은 시간 만들고 즐거운 추억으로 얘기할 수 있게끔 잘 지내고 왔으면 좋겠어. 아들,
고맙고 사랑해. 그리고 아들 화이팅.